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이었죠. 축구사 올타임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고 두 손가락 안에 들어가고 사람에 따라서는 1인자로 꼽기도 하는 디에고 마라도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. 뉴스를 보니까 본인 자택에서 이제 심장마비로 인해서 사망한 걸 알려줬고요. 1960년생이에요. 60년생이니까 환갑. 네.이라고 할 수 있죠. 젊은 나이죠. 젊은 나이죠. 아, 그럼요. 네. 네.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추종자들을 뒤로하고 세상을 네. 떠났습니다. 종교도 있어요? 종교도 있어요. 네. 네. 근데 저는 사실 이제 마라도나의 플레이를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.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아요. 예, 예. 네. 저는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. 저는 TV로. TV로 봤죠. 네. 월드컵에서 실제로 우리랑 붙었거든. 근데 이제 허영무. 90분이 다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생생해요. 장면 장면 생생하고 오. 그 우리나라 선수들이 막기 위해서 진짜 막 온몸을 던지고 발차기 하고 네. 이거 다 생생해요. 그렇게 해도 못 막아. 뭐 우리나라의 방 안에서 네. 사실 이 사람이 이전에 가졌던 커리어 대비 이따 얘기하겠지만 약간의 구설과 별개로 되게 친근하게 그런 어떤 이벤트에 참여하는 스타일의 선수였잖아요. 막 슈퍼로봇 나오고 그랬었으니까. 그래서 어쨌든 이 아마도 사실 지금 축구를 즐기는 팬들 중에 마라도나의 플레이를 실제로 보셨던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. 그렇죠. 네. 특히 젊은 층은 유튜브로 영상, 골 영상도 저도 그렇게 봤어요. 그 정도 말고는 예, 접하기 쉽지 않죠. 그때 혹시 느낌 기억나시나요? 네, 네 납니다. 어떤 왜냐면, 느낌이었죠? 공이 통통 튀어가. 정말 이게 이게 말년에는 선수생활 말년에는 살이 좀 붙은 것 같아요. 네네네네. 근데 나이 살이 있으니까 벌크업이라기보다는 그냥 살크업입니다. 근데 초반에는 초반까지는 아니고 그 더 어린 시절에는 와 이게 슬림했어요 생각보다. 그리고 키는 굉장히 작았고 키는 작죠. 키가 작았어. 맞아요. 우리나라 선수 평균 키보다 훨씬 작았단 말이야. 뭐 지금 프로필에 나와 있는 게 160 초중반 정도로 나와 표기가 되니까 굉장히 작은 거죠. 네. 예, 근데 뛰는 게 근데 힘이 느껴져요. 뛸 때 파워가 있다. 예, 그래서 아니 툭 부딪히면 당연히 밀릴 것 같은데 안 밀린단 말이야. 이게 힘인지 기술인지 둘 단지는 저는 모르니까 네. 저는 모르겠지만. 막는 게 참 쉽지 않은 선수였죠. 이게 공이 탁탁탁탁 튀어가는 거야 이게. 네, 놀라웠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엄청난 선수였죠. 네, 엄청난 선수라는 것을 또 부각이 되고 그리고 엄청난 악동. 악동. 악동이죠. 네. 악동? 악동이라고 보는 게 맞나? 사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악동 마라도나였어요. 악동 존 맥켈로 하는 것처럼. 네. 근데 이제 나이도 먹고 선수도 현역도 아니니까 이제 또 별세했기 때문에 악동 표기는 오늘 안 나오더라고요. 저도 예전 기억이 갑자기 났는데 네. 제가 졸업한 중학교가 축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. 근데 제가 중2 땐지 3 땐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당시 전국대회가 6개 있었어요. 근데 첫 대회부터 5개를 내리 우승을 한 거야. 사상 초유의 일이죠. 그래서 여섯 번째 마지막 대회는 나오지 말아라. 너 못 나오지 대붕이다. 말아라. 야 이거 나눠서 하자. 이거 안 돼. 그래서 안 나갔단 말이야. 그래서 5연패를 5개 대회 섞어 난 다음에 한 해에 전교생을 운동장에 다 모이게 하고 그 당시엔 그랬죠. 예. 교장 선생님이 흥분을 해가지고 축구팀 막 칭찬을 해주고 막 상도 주고 막 이렇게 하고 심지어 기념품으로 전교생한테 모나미 볼펜 까만 거 있잖아 제일 싼 거 그거 네. 다가가 오가난 기념품 그렇게 해서? 근데 그때 기억 그것만 했으면 기억이 안 났을 거야 네. 교장 선생님이 흥분해가지고 축사를 하고 막 하는데 마이크 대고 하는데 전교생 뭐하고 선생님 다 모아놓고 우리 선수들 지금 훌륭한데 앞으로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프로 가서 열심히 꼭 성장을 해서 마라도나 같은 마라도나 같은 훌륭한 선수가 되라라고 해야 되는데 마돈나 같은이라고 한 거야. 진짜요? 그래 진짜라니까. 그래서 마돈나 같은 그러니까 한데 사실 우리 때 마돈나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. 나는 몰라. 근데 마돈나 난 알았거든요. 네네네. 너무 웃긴 거야. 웃기잖아. 근데 웃으면 또 그냥 끌려서 막. 그렇지. 너무 웃겨가지고 그때 우승의 주역이 이제 그 서기복 선수라든지 등등이 있었습니다. 그 당시 저랑 같이 현장에 있었던 분들 댓글 좀 달아주세요. 예. 어쨌든 축구를 잘하는 축구 천재 이런 거의 대명사 중에 하나고 그렇죠. 어떻게 사실 이런 좀 수식어구로도 표현이 안 되는 사람이죠. 축구사적으로 봤을 때는 자 세상을 떠난 마라도나 이야기를 조금만 더 붙여보겠습니다.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지금 많은 추도, 애도,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고요. 그 대통령도. 네. 모든 일정 다 취소했대요. 네. 네, 3일 동안. 이따 얘기하겠지만 아르헨티나는 지금 3일 동안 그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이 됐다고 하고요. 그럴만하죠. 그럴만하죠. 네.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커리어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 역시
클럽에서는 네. 이 뭐 보카 주니어스, 바르셀로나, 나폴리, 세비야, 뉴베레스 올드보이스 그다음에 다시 보카 주니어스 이렇게 했지만 역시 바르셀로나, 나폴리 그 중에서도 나폴리와 아르헨티나 대표팀 이 두 가지가 네. 좀 많이 부각이 되죠. 네. 골도 많이 넣었고요. 그렇죠. 그리고 이 선수의 플레이는 사실 골만으로는 좀 설명이 불가능한 네. 선수가 아닌가. 호날두가 레알 갔을 때 많은 관중이 이제 이딴식이 왔었잖아요. 마라도나도 똑같았습니다. 마라도나 네. 나폴리 갔을 때 나폴리 영상 갔을 유명하잖아요. 때 난리 났었어요. 그래. 네, 난리 났었고 이 당시에 뭐 마라도나 하면은 그냥 이탈리아 안에서도 거의 신적인 존재였으니까. 그렇죠. 네. 저는 또 로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금처럼 제일 유명하고 제일 실력 좋은 팀의 최고의 선수가 가가지고 그 왕좌를 좀 지켜내는 것보다는 내가 가서 좀 이끌어내겠다. 내가 가서 끌어올리겠다. 이런 것들 지금과는 약간 좀 다른 문화 더 멋있던 네.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이거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나폴리아에서의 스쿠데토 두 번, 준우승 두 번, 그 다음에 코파 이탈리아 한 번, 유에파컵 우승한 게 방금 전에 이제 선배님 말씀하신 사실 나폴리가 그때 따지면 상위권은 전혀 아니었고 중하위권 네. 이런 클럽이었는데 진짜 마라도나와 그때 이제 또 주축이었던 선수 두 명과 함께 마지카라는 별명으로 그때 그걸 이끌고 우승을 했기 때문에 더 이제 나폴리 팬들 입장에서는 신이죠 신. 그렇죠. 네, 네. 축구의 신. 네 멋있죠. 네. 자, 이 아르헨티나 대표팀과 역시 아까 얘기했던 그 나폴리 시절의 이야기가 되는데 특히나 이 86년 멕시코 월드컵을 네. 우승했던 게 네. 이제 국민적인 영웅이라는 그 칭호를 받잖아요. 네. 근데 저는 사실 이 월드컵을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게 제가 두 살 때입니다. 다섯 살 때. 네. 저는 네. 저거 새벽에 보고 그 기억이 나요. 저 경기. 이 월드컵. 네, 봤어요. 근데 이 월드컵이 더 아르헨티나 이제 국민들한테 좀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게 이제 8강에서 잉글랜드랑 붙죠. 네. 잉글랜드랑 붙었을 때 그 신의 손의 골, 예, 예, 그다음에 예. 축구 역사상 최고의 골이라고 평가받는 그 드리블 골이 예. 나오는데 이제 많은 어떤 자료나 이런 걸 찾아보면 당시 이제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가 원수지간이었죠. 그 포클랜드 전쟁 때문에. 전쟁이 있었죠. 네. 예. 근데 그 원수 잉글랜드를 깨부수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붙었던 게 엔조 시포의 벨기에. 네.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겼던 게 루메닉의 마테우스의 서독을 깨고 우승을 했으니까 와. 아르헨티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메시는 그런 종류의 국민적 영웅이랑 좀 다르죠. 그래서 아마 마라도나와 메시를 평가했을 때 이 그 메시가 그런 표현을 했었죠. 100년, 100만 년을 살아도 나와 마라도나는 비견할 수 없는 존재다. 사회생활 잘하네. 또 한국과 레전드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더 국민적인 어떤 그런 네. 추도 분위기가 이어지는 게 아닌가. 네. 최초의 선수잖아요. 그렇죠. 최초라는 게 크죠. 네. 당시에 그 우리나라가 32년 만인가요? 월드컵 진출하고 86 대회란 말이야. 원래 저게 멕시코 대회가 아니었어요. 근데 어디야? 그 나라가 못해가지고 넘어간 거야. 갑자기 넘어간 거야.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 조추첨한 다음에 다 망했다 그랬거든. 예. 아르헨티나, 이탈리아, 불가리아였어. 그럼 망한 거 맞는데 사실. 예. 불가리아는 뭐 잘만하다 그랬는데 예. 아르헨티나, 마라도나 축구를 잘 몰라도 안단 말이야. 그렇죠, 알죠. 야, 마라도나랑 붙어? 망했네.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. 그리고 본선 진출할 때도 일본하고 마지막에 홈앤어웨이를 했거든요. 그리고 그중에 또 2차전이 잠실에서 했어. 2차전이. 그때 또 1대0으로 이기면서 전 국민이 환호하고. 근데 기억이 그래도 많이 나신다. 나죠. 좀 났다. 그렇구나. 봤다니까요. 그리고 중간에 슛 때렸는데 골대 맞고 나와가지고 허정부가 넣었을 거야. 마지막 골. 근데 참패. 완전히 뭐 속수무책. 네. 그리고 이제 나폴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폴리에서는 대단한 커리어뿐만이 아니라 우승. 근데 나폴리가 이 이후에 스쿠데토가 없어요. 유일한 스쿠데토 나폴리. 그러니까 나폴리에서는 신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나폴리란 도시가 네. 좀 그 갱들이나 그러니까 듣기로는 뭐 항구 도시기도 하고 그 좀 전체적으로 그 여러 가지가 좀 어려운 도시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더욱더 이 역에 열광한 것도 있다라는 평가도 있고 그리고 10번을 영구결번한 이 이탈리아 클럽이 브레시아의 로베르토 바조 그리고 나폴리 10번도 영구결번입니다. 야, 10번을 빼놓기는 좀 쉽지 않은데 축구에서 10번을 그렇죠? 빼놓는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 아니에요. 네네. 최고 에이스번호를 뺀다는 거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마라도나 하면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이제 조은이 형이 했던 그 몰락 사실 우여곡절이 참 많았죠. 예. 신의 손 자체도 네. 그런 얘기가 있었고 나는 신의 손 보고 깜짝 놀랐어. 처음에 봤을 때 들어간 거 아니야? 라고 그러니까. 진짜 손으로 손으로 진짜로 저런 선택을 하는 그 깡도 대단한 것 같아. 네. 당시 이제 잉글랜드 키퍼가 얘기하기를 저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뒤에 넣었었던 그 마라도나의 골은 내가 본 축구 역사상 최고의 골이다. 그런 얘기를 했었죠. 네. 실튼인가요? 실튼. 네. 실튼 키퍼입니다. 그리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94년에 어떤 그 도핑, 에드페린. 심지어 저거는
대회 중간에 맞아요. 대회 아마 예선 3차전까지 한 다음에 적발됐을 네. 거야. 특히 마지막 경기에서는 골도 넣었어요. 골 넣고 금을 잡고 골망 잡고 막 흔들 골망이 아니지 카메라 앞에서 막 그 포효하는데 와 정말 좋은가 보다 그랬는데 약이었어. 네. 근데 이게 그 전에 나폴리 있을 때부터 말미에 아 그랬어요. 그 마라도나가 이제 다 의심을 받고 그 몰락 시작점이었어요. 왜냐하면 90년대 나폴리 90년대에 그 이탈리아 월드컵이었잖아요. 거기서 아르헨티나하고 이탈리아하고 붙는단 말이야. 그래. 근데 제 기억에 맞다면 아르헨티나가 이겨요. 그러면서 다음에 나폴리 홈구장인가 거기서 경기를 하는데 졸라게 야유합니다. 그래서 마라도나가 거기서 충격을 받아요. 안정환 같은 거지 안정환. 나 지금 여기서 이 이탈리아에서 그래. 나폴리에서 되게 잘했는데 아르헨티나 국가 나올 때도 야유하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마라도나도 약간 좀 실망감을 느끼고. 사실 나폴리 팬들은 마라도나 열광한 거지 아르헨티나 열광한 건 아닐 거 아니야. 네. 그리고 적국이죠, 적국. 마라도나가 표적이 되고 그러면서 마라도나가 계속 구설수에 오르고 이랬던 이제 시절이 있었죠. 마라도나도 아무튼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서서히 좀 기량이나 이런 게 쇠퇴할 거 아니에요. 그렇겠죠. 그때 이제 잘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공격을 받고 어쨌든 그 이후에 코카인도 이제 문제가 됐었고 탈세도 문제가 있었고 근데 이런 와중에도 이 저는 이번에 막 이런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. 내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에 있을 때도 지능 묻은 공이 날아온다면 나는 곧바로 공을 가슴으로 받을 것이다. 그러니까 축구에 대한 어떤 그 열정이나 사랑 같은 거는 뭐 대단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. 또 마라도나가 신체적인 특징이 가슴 팍에 두껍습니다. 이렇게 되게 여기가 두꺼워. 그래서 최근에 좀 연세가 좀 있는 축구 해설가들도 항상 말할 때 아, 저 선수는 마라도나처럼 상체가 발달돼가지고 잘 뜁니다. 이런 얘기를 다 요즘도 하고 있어. 근데 제가 어제 그 새벽에 방송을 하고 나서 이 얘기를 듣고 가만히 제자리에서 앉아 있으면서 집에 가기 전에 마라도나를 검색을 해서 영상을 다 봤어요. 예전 영상을 보면서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밸런스라고 하잖아요. 진짜 안 넘어진다. 그래, 맞아. 백태클 하고 잡아 끌어도 막 안 넘어져. 안 넘어져요. 그러니까 계속 마라도나가 기술 쓰는 거 봤을 때 되게 화려한 기술도 많지만 우당탕탕 우당탕탕 밀고 들어가는 것도 많아. 맞아. 드리블할 때 보면. 그럼 넘어져야 되거든. 그렇지. 안 넘어져가지고 그걸 가져가니까 결과적으로 뭔가 환상적인 상황이 만드는 거야. 그렇지. 예. 네. 이 신체적으로 이 타고난 그 허벅지의 두터움과 그래. 상체의 발달이 키도 작잖아요. 오히려 키가 중심. 컸으면 이런 플레이 안 나왔을 거예요. 키가 작으니까 휘청휘청하지. 잔발. 단단한 거야. 무게 중심도 낮고. 예. 네. 그 안에서의 탄력. 이 느껴진다는 거죠. 저 당시에 축구했던 그 지도자들이 지금도 이제 원로 지도자로 있잖아요. 네. 젊은 선수한테도 하는 말이 아 중심이 낮아서 잘할 것 같다. 그래. 잔발을 강조했다. 잔발. 저도 뭐 선수가 아니니까 잘 몰라요. 근데 하여튼 잔발 하는데 그 뭐예요? 자자자 뛰라는 거. 잔발 치는 거. 그냥 순발력이 좋다는 거죠. 네. 네. 메시가 드리블하는 거 보면 잔발 많이 써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키도 작고 그러니까 메시를 보면서 아르헨티나 국민들이나 이런 팬들은 마라도나의 재림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. 예. 그리고 마라도나의 가장 큰 장점은 플레이 스타일이 뭐냐면 메시는 어쩌면 지면에 붙어있는 그렇죠. 거기서의 환상적 드리블을 하지만 마라도나는 떠있는 볼에 대한 컨트롤이 엄청납니다. 공이 토동토동 튀어왔을 때 그 떠있는 볼을 돌려놓고 턴을 한다거나 떠있는 볼을 패스를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특출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어제 영상을 계속 보면서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축구 선수로만 봤을 때는 말로 형용하기가 어려운 사람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그 이상의 어떤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대단해요. 대단해. 네. 자 그래서 뭐 엄청난 이 추도 물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르헨티나 3일 동안 국가애도 기간을 가진다고 하고. 저 타투가 마라도나입니까? 그러네. 찐팬이네. 그러네요. 그리고 이제 나폴리의 홈구장이 산파울로죠. 산파울로는 지금 그 기자들 얘기로는 구장명을 바꾸려고 한답니다. 마라도나와 관련된 구장명으로. 그러니까 지금 사실 산티아고 베르나베우, 그다음에 알프레도 디스테파노 구장, 아니면 주세페 메아짜 이런 구장들이 이제 이름을 쓰고 그다음에 그 아약스의 이 암스테르담 아레나가 크라이프 아레나로 바뀌었잖아요. 그것처럼 여기도 아마 디에고 마라도나와 관련된 이름으로 구장명을 바꾸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어쨌든 뭐.
우리가 직접 본 세대는 저랑 조은 형은 아니고 또 선배님은 목격을 했지만 얼마나 이 사람이 축구사에 대단한 영향을 끼친지는 익히 알고 있는데 그럼요. 예, 지금이야 네. 축구자라면 제2의 메시, 제2의 호날두 이러잖아. 그렇죠. 이때는 제2의 마라도나야. 다 그렇죠. 축구자라면. 네. 그 어떤 선수들이 나와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. 펠레 마라도나는 별개다. 그들은 아예 별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펠마라고 얘기하는. 펠레는 사실 너무 옛날이야. 그래서 접하기가 쉽지 않아. 그렇지. 그 플레이를. 근데 마라도나는 영상이 많이 있어요. 맞아요. 컬러로. 예, 우리가 확실하게 또 찾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선수죠. 그러다 보니까 더 와닿는 거지. 그렇습니다. 어쨌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마라도나의 플레이는 뭐 앞으로도 우리가 네. 축구가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회자될 어떤 레전드니까 뭐 또 이번 어떤 세상은 떠났지만 마라도나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뭐 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. 네, 저도 아게로도 있고. 그렇죠. 네, 그래서 저희도 그런 이 또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었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